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올 때 각양각색으로 모든 인생의 컬러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순탄하게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스팔트 길을 달려온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자갈밭을 걸어온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를 타고 쾌속으로 달리는 고속으로 달리는 인생이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걸어서 걸어서 지칠 대로 지쳐서 삼복도 위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아스팔트 위에 지친 사람이 모습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 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느 사람은 저 사람 불가항력이야. 저 사람은 도저히 인간되기 걸렀어. 이렇게 우리가 단정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어떤 혹자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것으로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포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내 성격 하나 고칠려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나를 볼 때 별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 특히나 가족들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가진 얼마 되지 않는 재산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그 투자는 그 자본금은 성공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보라고. 당신은 손대는 것보다 다 망해. 이 가족들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항상 나를 볼 때 당신은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 놓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성격을 내가 고치려고 많은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금식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혈기 죽이려고. 무더니도 많은 혼자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기 못 죽이고 있습니다. 죽여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버려지지가 않고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나온 날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결코 짧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어쩌면 지나온 기나긴 시간보다도 더 보람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대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전설 속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화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제자라고 손꼽을 수 있는 제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당장 죽여서 데려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람은 자랑삼아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9장 1절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자신의 모습은 네 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말은 나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자랑삼아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중에 바울된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역사를 문헌을 보게 되면 종합을 하면 이 지상에서 가장 오랜 도시가 한 도시가 있습니다. 무려 6천년 동안 이 도시가 역사를 가진 이 도시가 바로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 당시의 다소라는 곳은 세계적인
명문 도시였습니다. 역사가 6천년이 되었습니다. 6천년을 자랑하는 이 도시 문화는 대단했습니다. 이곳은 정치의 중심지였고 당시에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유층만 살아가는 특권층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명문 도시로 알려졌던 다소였습니다. 이 바울되기 전에 사울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그런 부를 누렸는지, 그리고 그의 명성은 그 집안이 어느 정도의 굉장한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은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로마로부터 이 사람들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유대민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식민지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유대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지배하는 사람들한테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신분은 로마 시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생은 유대인입니다. 법은 어디에 적용되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은 로마법에 적용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법에 의해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해지는 말로는 단두대에서 순교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명문 가문이라고 자랑하던 사람,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최후의 명문학교가 있었습니다. 율법학교 중에 율법학교, 명문학교가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가 운영하는 바로 율법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율법학교에 최후의 명문학교의 수제자로 알려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자랑합니다. 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나는 최고의 명문 도시인 이곳에서 나는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의 학문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에 오기 전에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 사람은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최초로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일곱 집사 가운데 충성스러운 성령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인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훗날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 맞아 죽어야 됩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을, 예수님의 일꾼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붙들어 서십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밤에 세계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위협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 손에 잡히면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 바울된 사울은 가장 무서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바로 나중에 바울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울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저히 서지 못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저런 인간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했는데 이 상식이 깨져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옮겨갑니다. 내 주변에 최소한 내 가족을 돌아봅니다. 내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면 내 주변에 일가 친척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우리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완악합니다.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꾼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남편의 혈기가 말도 못합니다. 폭력적입니다. 현재 내가 보는 그 단면은 도저히 이 사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 붙들어 서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될 수 없는 사람,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 저 사람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울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서시는데, 오늘 여기서 나타난 열 가지 현상은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말씀 전한 저와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날 또 다메섹에서 이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말씀합니다. 갑자기 빛이 둘러 비춥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이 빛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이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오늘 주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도저히 인간 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하나님이 크게 설 수 없는 이 사람을, 빛이 찬란한 빛이 이 사람을 둘러 비칠 때에 바로 일어난 현상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빛 되시는 예수를 만나면 오늘 이 자리도 바로 동일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이 바울이 빛을 영접하는 순간 사도행전 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걸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첫 번째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빛을 영접했더니, 빛을 만났더니, 오늘 이 자리에 강조합니다. 오늘 빛 대신에 예수님을 내가 만났더니,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바로 땅에 엎드러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엎드려집니다. 이 엎드려진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땅에 엎드려진다는 것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빡빡하게 들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은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런 땅에 엎드려집니다. 땅에 엎드려졌을 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들림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땅에 엎드려집니다. 땅에 엎드려졌더니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땅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누구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 소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내가 만났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졌더니, 땅에 엎드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오늘 빛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바로 땅에 엎드려지면서 그의 귀는 열리는데, 세상 땅이 소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 소리 듣기 싫고 오직 교회 안에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66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러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이랬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분면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저 사람은 땅에 엎드려진 사람이며 저 사람 귀에는 하나님의 소리만 듣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만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실 텐데 기도보다는 내 머리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100% 실패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게 따라서요, 빛을 만나면 땅에 엎드려지고 땅에 엎드려지면 말씀 귀가 열린다. 하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밥바닥에 서 있는 상태에서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엎드렸더니 들립니다. 기도했더니 들립니다. 내가 겸손했더니 들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몇 초, 몇 분 안에 무슨 일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을 지시하신다면, 내 가는 길을 그분이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간섭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시작과 나중이 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세요.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주님께서 책임을 지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좌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럼 엎드려졌고 엎드려지는 순간 말씀의 귀가 열려지는데 사도행전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 시내로 들어가. 오늘 주님이 내게 방향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우린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인생에 나침판이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 인생에 나침판이 있습니까? 우리의 나침판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나에게 나침판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방향을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방향을 가르쳐주세요. 주님이 지시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바울과 함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별된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구별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 사울된 나중에 바울이 구별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꿔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성격이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생활이 바꿔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상상 못하는 일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우리 모습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따라하세요. 빛 대신은 주님을 만납시다. 거기 하세요. 땅에 엎드려집시다. 따라하세요. 말씀의 귀가 열립시다. 거기 하세요. 주님이 나를 지시하십니다. 거기 하세요. 내가 주님께 구별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자꾸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 것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자꾸 기웃거립니다. 마치 소돔성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태울 때에 롯의 가족 가운데 롯의 처가 나오다가 뒤돌아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롯의 처가 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까? 소돔은 불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는 곳이었고 음주문화가 판을 쳤습니다. 성적 타락이 거기에 달해버렸습니다. 그 한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롯과 두 딸이 소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굴 속에 숨었을 때 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두 딸은 들고 나온 것은 황급하게 이 소돔 속이 불타는 심판받는 이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나온 것은 술병이었습니다. 그만큼 소돔은 음주 문화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의 죄를 짓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근친상간의 죄를 지을 때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성도덕이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천사들이 그 소돔성을 찾아갔을 때에 이 롯이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두 천사를 소돔의 사람들은 개역 성경에는 또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소하고 어린아이부터 노잉이까지 이 사람들은 동성애에 미쳐버렸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간 두 남자를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이때 롯이 밖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내가 내어줄 테니 내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하지 마라. 이 상관이라는 말이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만큼 이 소돔성은 성문란이 거기에 달해버렸습니다. 음주문화가 타락했고 성문화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왜 롯의 처가 뒤돌아 봤냐면 그곳에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계속해서 기웃거립니다. 그곳이 무엇인가요? 향락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세상 온갖 문란한 온갖 범죄가 덕식을 거는 것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다가 롯의 처는 소금기둥 되었듯이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바울이 눈은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날까요? 내가 세상 육의 눈은 뜨고 있는데 세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보인다는 것은 육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눈은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있습니다. 그런 세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장이 다메섹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주여, 내가 다메섹에 바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가 눈은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에 이 사람들이 끌려서 그런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집까지 가면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울이라는 자가 있다. 가서 안수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의 종을 보냈어요. 주의 종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종 관계를 잠깐 소개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갔더니 사울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에게 안수하라 하신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다메섹에서 빛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게 되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가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주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이 때 같았으면 다메섹에서 빛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 만났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아나니아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울이 아나니아는 처음 보는 주의 제자와 함께 와서 그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안수를 받는데 이 유대인들의 안수 기도는 반드시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종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빛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 모습은 이 주의 제자를 잡아서 죽이는 자가 빛을 만나고 난 후에는 주의 종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에 주의 종의 손을 얹을 때 이 교만한 사람이 안수를 받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빛을 만난 사람만, 다시 말해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의 종을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직접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오늘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구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주의 종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종 관계에 욕하는 관계입니까? 잘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중량설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십시오. 당신은 잠자고 있을 때 당신 담임 목사는 그 밤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 목을 놓아 울고 있는 그 주의 종을 왜 돌을 던지십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고치도록 기도해 주셔야죠. 돌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령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게 되면 남연소 안전병이 된 사람이 성전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라는 두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의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맨날 성전에 나왔지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나왔다 했습니다. 이 사람 목적은 돈입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자신은 이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은 나는 다른 복을 다 받았을지라도 나는 일어날 수 있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명으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이건 팔자야. 난 이렇게 안전병으로 살다가 나는 세상 떠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이 사람이 주의 종을 만났습니다. 베드로 요한이라는 종을 만났을 때 오늘 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았습니다. 잡았을 때 이 사람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주의 종 때문에. 정작 이 남유소 안전병이 된 이 본인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이 복이 오리라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의 종을 잘 만났습니다. 주의 종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기 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질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문제를 보면 당신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중량선 하찮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엄청난 일생 일대에 다시 없는 축복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안수를 받는 순간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이 그에게 임해버립니다. 성령 충만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도행전 8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이 사람 바로 일어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사울되고 난 후에 바울된 이 사람이 즉시로, 성경 강좌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니
잠시 전에 다메섹 도상에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던 이 사람이 오늘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성령 충만 받고 났더니 이 사람 입에서 원수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같이 나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따라서 예수를 만납시다. 예수를 만나면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판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자신은 목사가 되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족하고 나약한 인생 잡아주시니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보세요. 당신 실패한 인생이 변하여 가장 성공에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서시는 위대한 인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잡히기만 합니다. 주님 손에 잡혔던 모세의 마른 막대기 지팡이도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집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른 막대 같은 내 인생 주님이 잡아주시기만 하면 나도 얼마든지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21절에 사울이 바울되고 났을 때 사람이 달라진 것을 보고 천지가 개벽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 다 모두 놀랐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순간 어느 한순간에 깜짝 놀라는 이런 변화되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혈기 많던 사람이 오늘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빛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활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저 사람이 저렇게 축복을 받은 큰 물건의 복을 받았을까? 주님께서 여러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거 현장에 여러분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열두 제자 가운데 어쩌면 이 바울인지 모릅니다. 가장 혈기 많았던 사람, 가장 교만했던 사람, 그리고 가진 것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혈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 교만 때문에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을 죽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가 죽이는 만큼 하나님 더 크게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 낮아지고 낮아지는 만큼 주님은 더 크게 썼습니다. 교회 안에는 고개 쳐드는 곳이 아니에요. 직분자일수록 점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새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세상 일이 바빠서, 세상 일도 세상 일이지만 전부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다고 뛰어다니다 보니 가장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것은 하루 7시간씩 기도했던 기도하는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하는 2018년 제게는 그 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주여 하루에 4시간씩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내게 그 시간을 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엎드리는 만큼 축복합니다. 엎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 주세요. 엎드리는 만큼 길을 열어줍니다. 엎드리는 만큼 문제 해결해 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기도합시다. 크게 하세요. 예수를 만납시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두 제자들 전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은
마지막 결과는 전부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면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땅을 살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땅에서 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야곱 같은 사람,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실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내일은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일은 다른 모습을 바꾸질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이 사울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축복이 바울에게 있듯이 우리에게도 주여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18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여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